살짝 강하는데 자세히 이거랑 놓고 보니까 예. 이게 세고요. 이게 이거는 저는 이게 그냥 확 와닿았어요. 예, 예. 나 이게 나 할 얘기 많다는데 나 아파. 나 할 얘기 많아. 뭐 그런 느낌에 막 확 때리네. 예, 예. 미리 예비로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타이틀 위주로 가야 돼요. 지금은. 그러면 타이틀 위에 들어가는 하나의 그런 그 뭐랄까 이제 메시지인데 예. 이 영화를 대신해서 성격을 전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압축된 메시지. 이 타이틀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영화의 성격이 담겨있는 메시지를 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그걸 잘해서 궁금증도 유도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뭔가 나중에 본 영화를 딱 나올 때 그때 딱 제대로 나오면 이게 사실 티저는 궁금증을 주는 거거든요. 예, 예. 뭔가 베리굿이에요. 베리굿. 이게 의미가 있어서 에? 첫 번째는 이거예요. 포스터가 이제 태극인데 그게 임신 이거잖아요. 이게 확실히 글씨 안 찍어도 달라지지. 이게 이제 하나의 서치만 있는 거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태극기 부대 때문에 사실 좀 안티한 건 있었지만 사실 태극기 부대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나왔을 때는 결국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느냐. 우리 태극의 그 막 돌아가는 우리 그 태극의 이 형상이 원래 그걸 상징하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무한한 역동적인 부분을 그거를 태극을 가지고 형상화시킨 이미지예요. 또 하나는 사실 조금 더 형상화시킨 거예요. 이미지를. 이거는 이제 촛불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자 했던 사실 그 마지막 엔딩 씬이잖아요. 지금 이 영화에 마지막에 딱 갔을 때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촛불과 거기에 그 촛불의 그 끓임 같은 게 나오면서 사람 형상이 나와 있는 이게 제가 의도되진 않았는데 플래시가 이렇게 터지면서 그것도 빛이 딱 뭐였어? 빛이 모이니까 이런 느낌이 든. 그러니까 그렇지. 훨씬 더 좋아요. 어떤 거야? 어떤 거? 어떤 거? 그러니까 아니 더가 살짝 촛불에 야. 아 이거하고 그렇지. 이것도 여기 촛불 자체에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빛이 모이니까 촛불 위로 올라가면서 빛이 만들어진다 그런 느낌이 확실히 의도되지 않게 북스 장동건의 백터 북스의 최고 PD답다 예, 진짜 예? 어? 아 우리 진짜 PD님 역시 크리에이티브 의도되지 않게 저 찬성입니다 의견에 예,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요거는 아까 아셨던 그 글씨 소차 요거고요 요거는 이제 타오른 횃불 같은 불, 불을 상징화 시킨 거예요. 이미지로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 그 김주영 시인의 네. 그 겨울. 정했어요? 저는 현재 세 가지 나왔는데 이거 이렇게인데 이건 근데 너무 다큐적인 느낌이 너무 강할 것 같아요. 실사 있다는 게. 그래서 금영화가 아니고 네, 그렇죠. 그 느낌이 있어서. 딱 처음부터 약간 선입견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좀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두 가지인데 이제 이건 약간 애니메이터 같은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좀 물씬 풍겨서 좀 젊은 감각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것도 괜찮은 이게 이제 저는 일단 강화문 요 글씨체는 이렇게 두 개. 그 두 개 중에 고요. 그럼 이제 저는 비교하자면 저 글씨 기본 체고 이제 영화 안 치는 건데 저 강화문 저 글씨체는 두 개고 요거는 지금 네 개고. 딱 두 개만 꽂아 뽑으라면 두 개만. 촌 사람인가 봐요. 아, 상관없어 그거는 뭐 자, 개인 적으니까. 요거랑 요거 꺼면 이쪽 다. 저쪽 두 개 중에는. 잠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자. 그럼 요거 두 개 고르신 이유. 팀장님, 이유는? 저는 약간 칙칙한 감성이라 그래요. 오케이. 저는 이거예요. 아, 이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 최 팀장이 의견 냈던 것처럼 예. 여기나 이쪽에 그런 후황 뜨는 거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함성어 외침에 시민들의 천 몇백만의 외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불꽃이 그렇게 타오를 수도 있고 그런 임팩트만 있으면 티저로는 100점 만점이 될 것 같다. 티저로는 이게 글씨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 컨셉은 내 심장을 기억해라. 너의 심장을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심장을 기억하자. 에요. 그지? 그러면 이게 너무 강렬하게 좋게 다가오는 거야. 정리를 한다면 일단은 요렇게 방향을 가시고 네. 가시고 지금 요 라인으로 그린 그 이미지가 네. 두 개가 더 있어요. 라인을. 그래서 그렇게 사람의 형상인데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를 시리즈로 세 개를 만드는 거예요. 아, 좋네요. 그러니까 좋네. 이런 그 이미지의 어떤 컨셉은 그대로 유지하고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같이 가되 이 사람의 형태는 세 개로 분리를 하고 아까 세 개를 따로따로 가고 타이틀은 이렇게 가고 이거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게 정답이니까 타이틀 두 가지를 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이 타이틀 디자인 이렇게 가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올라가는 그 메시지 그 카피 도중에 올라가는 메시지도 그거로 결정을 하고 해서 요거는 이제 블랙에도 한번 가고 예. 하나는 사실 레드도 굉장히 예뻐요. 예, 그러니까 레드가 굉장히 이렇게 레드 톤으로 해서 붉은 색깔 하나 촛불 어두운 밤에 촛불 불을 약간 환상화시킨 거라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좀 광화문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촛불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중심 역할을 한 곳이 이제 광화문이었던 거였죠. 시청 앞 광화문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촛불로 이 문자 아래 받치는 이 여기에 촛불 느낌을 더 이것처럼 더 살려주면 아 그런 아, 깊은 뜻이 있겠구나. 그것까지 살려주면 안 돼. 아, 이거 그냥 이거로만 딱 앞쪽 시켜서 한쪽 시켜가지고 사실 이거 알 것 같은데. 봐 관심 있어서 딱 보는 거야. 우리 이거 2년 뒤에 꼭 개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응? 가야 돼. 그렇지? 캐스팅이 잘 되고 투자사가 올해 잘 계약을 하면 그랬으면 이제 저희는 내년 9월달부터 촬영할 생각이니까 대본 줬어요. 그쵸? 지난주에 화이팅! 500만 이상 50억 이상 맞죠? 그래야 내가 고생도 안 시켜주지.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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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